세 번 3분 당신이 궁금해할 주식 정보 전달해 드립니다. 먼저 9월 28일 수요일 오늘장 마감 상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장중 2200선이 재차 무너지면서 낙폭을 확대, 코스닥도 3%대 급락세를 나타냈는데요. 매주 수요일은 수익에 수익을 더해주는 이희근 대표와 성공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급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장 특징과 함께 내일장 전략 전해주시죠. 네, 오늘 시장 하락에 따라 업종보다는 이슈가 있는 개별 종목 중심으로 상승했습니다. 먼저 유틸렉스는 킬러 T세포 치료제 에피엔티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되면 신속심사, 임상보조금 지원, 임상 이상 이후 조건부 판매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임상 일상 진행으로 의약품 개발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샘표는 10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위해 신한금융투자와 신탁계약 체결 소식에 상한가로 진입하였으며 샘표 식품 또한 2.3%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신탁계약이 1년으로 통산적인 계약기간보다 길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급하게 추격 매수보다는 20일 이동 평균선 이하까지 조정이 나올 때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코스피, 코스닥 단기 하락에 따라 양시장 모두 20일 이동 평균선과 이격이 크게 벌어짐에 따라 단기 반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 강도 지수를 나타내는 보조지표 RSI가 30 이하인 과매도권으로 진입하였습니다. 올해 1월, 5월, 6월 단기 하락 시 보조지표 RSI 과매도권 진입 이후 양시장 모두 20일 이동 평균선 위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시장 반등을 보고 조정 시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이익은 대표와 오늘장 특징과 또 내일장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당신의 주식을 책임져주는 3분 시황과 함께 내일도 성공 투자하세요.